상태에 대한 몇 마디. 미아 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은 코스를 실행하는 위치와 버전에 따라 다음 요소의 내부 상태를 유지합니다. 미아 스크립트는 현재 세 가지 다른 환경에서 실행됩니다.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통해 과정을 공유하고 읽을 수 있으며 LMS에 업로드할 수 있는 SCORM 패키지를 생성하거나 자체 포함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코스를 공유하면 모든 코스와 현재 코스 상태가 브라우저 데이터베이스 인덱시드 메로컬로 보존됩니다. 모든 주, 음, 점, 점, 이전 구성 요소의 내부 상태는 코스의 버전이 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유지됩니다. 1.0.0. 기본 버전은 0.0.1 코스가 개발 모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코스 구조가 매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코스를 다시 로드하면 모든 상태가 지워집니다. SCORM은 공유 가능한 콘텐츠 개체 참조 모델, 샤러블 콘텐츠 오브젝트 레퍼런스 모델, 위 약자이며 SCORM 1.2를 지원하는 모든 LMS 내의 코스 상태를 직접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정을 SCORM 호환, G파일로 변환하는 내보내기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LMS 개요를 방문하여 LMS가 SCORM을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도구를 사용하여 코스의 단일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이스 는 스타일 모드 등과 같은 사용자 설정 저장만 지원합니다. 이 베이스 커넥터 는 라이브 서버 및 편집기에도 사용됩니다. 개발자이고 백엔드 내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 리아 스크립트 지원을 확장하려는 경우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모듈은 모든 스테이트풀 데이터가 전송되는 추상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이 클래스에서 간단히 상속하고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버전 관리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버전은 매크로 섹션 내의 섹션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발자 모드에 있다면 자유롭게 코스를 조정, 재구성 및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버전 관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